우리 산나물 연탕이 다 됐는가 지금 볼게요. 원장님, 이게 다른 거 보통 뭐 털어놓고 이게 산나물만 넣는데. 아, 색깔이 좋네. 그걸 감안하시고. 달달한 맛이 나는데. 달달한 맛이 나는데. 네. 좋으세요. 근데 이거 비린내 하나도 안 나네. 아, 그래요? 예. 원래 이런 건 비린내가 좀 문제인데, 비린내 잡았으면 뭐 성공이냐. 어머니. 예. 그 붕어 매운탕 맛있게 잘 됐습니다. 아, 예. 예. 가마솥 장작불에서 끓인 취엄마 시어머니의 특제 산나물 매운탕. 한 대접 가득 떠서 반으로 들어갑니다. 이렇게 저녁상이 차려졌습니다. 어머니, 이거 계양 매운탕 잘 먹을게요. 예. 예. 맛을 없으면 맛있게 드세요. 알겠습니다. 예. 아, 구수하네, 진짜. 산나물 넣으니까 훨씬 더 부드럽네요. 이게 매운탕이요. 향이 좀 더 많이 나죠. 예. 향도 나고. 이게 나물 멋지네요. 예. 산나물이죠. 이거 산나물요? 예. 산나물인데 여러 가지 섞어 있기에 모둠 산나물. 아, 모둠. 예. 응. 뭐 여기 그 해서 해내 그 가지수 많아요. 좋네요. 어머니한테 바보던 거라 보통. 맛있는 음식을 앞에 두고 도란도란 얘기꽃이 피어납니다. 밥을 먹기가 더 힘들잖아요. 반찬 같은 게. 네. 원래 아들이 농사가 적성에 맞는 것 같아요. 아니면 밖에 도시에 나가가지고 직장 생활이 적성이 맞는 것 같아요. 그건 적성이. 직장 생활 적성이 안 맞지 싶어요. 아마, 아, 제대로 찾았네, 그럼. 그래, 사실 농사는 그렇잖아요. 처음에 좀 그랬지. 어느 정도만 기반을 딱 받았으면 나는 농사만은 멋진 직업이 없다고 봐요. 자, 원장님 보세요. 원장님 병원에 있으면 뭐 한 보름 동안 병원 안에 딱 있을 때 한 보름만 내가 병원을 문 닫고 있다. 가면 난리가 나잖아요. 당장에 돈 벌어. 네, 맞아요. 나는 내년부터는 그게 할 건데 한 보름 필 날라가 봐요. 잡초만 더 잘 뿌리지. 뭐 큰 지장 조금 있지만 큰 그 문제 없고. 이 넓은 땅을 혼자 다 하는 거예요? 사람도 안 쓰고? 지금까지는 그랬죠. 제 계획은 제가 심은 나무에도 수천 그루가 된단 말이에요. 예. 그 정작 성장하면은 제가 다 현실적으로 관리 못합니다. 그렇죠. 안 되죠. 그래서 뜻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은 딱 나눠서 딱 빌려주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내 나름대로 농사에 지금까지 한 6년 했던 작은아마 작은 노하우 달맞이 이런 기술 그래도 제가 뭐 좀 나름대로 있단 말이에요. 그렇죠. 그걸 내가 줘가지고 그분들한테 그렇게 제가 초기에 왔었을 때 그런지 좀 아쉬웠거든요. 예. 그런 분들한테 이렇게 같이 나눠서 사실 제 농장에도 몇 사람에게도 먹고 삽니다. 예. 그렇게 하는 게 제 또 꿈 중에 하나입니다. 아, 네. 그러니까. 야.